안녕하세요. 오늘 완전 즐거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캠핑에 가려고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반차를 썼어요. 짐은 아침에 배낭에다가 간단하게 챙겨왔거든요. 바로 캠핑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리고 내일은 또 비 예보가 있어요. 그치만 이렇게 퇴근하고 바로 가는 캠핑이 너무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설레요. 퇴근하고 달려온 곳은 성대장님의 쓰댕이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짐이 가벼웠던 겁니다. 우와! 성대장님의 쓰댕이에 제가 탔어요. 쓰댕이! 전기차처럼 이런 게 있어요. 아, 스타벅스 주문하고 가자. 지금 성대장님이랑 차박하려고 포천에 있는 유식무랑 캠핑장에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사이트 고르고 저렇게 각자 오프닝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식무랑 저는 처음 와봤는데 체크인 하면은 이렇게 사과랑 사과즙을 줍니다. 저는 차박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여기다가 차를 이렇게 대고 여기 사이트에다가 도킹 텐트 도킹 텐트를 이제 칠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텐트를 이렇게 아 이렇게 큰 텐트 처음 보는데요? 원터치라서 안에다가 넣는 거야 얘를? 그냥 공부하고 올 거야. 너무 아무것도 모르게 따라하네. 오! 아! 하나, 둘, 셋. 와, 되게 좋다. 괜찮아요? 네, 완전 좋아요. 뭐가 그래, 이거야?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짐을 다 챙겨왔어요. 여기자. 제가 지금 얼마 만에 캠핑 온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장비들이 갑자기 낯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차박을 한번 경험해보고 또 한동안 편한 거에만 익숙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옷을 잘 챙겨온다고 챙겨왔는데 양말 안 가지고 왔어. 세팅을 다 끝냈어요. 아직은 안 추워서 난로는 이따가 켤 거고 스토브랑 이런 것도 이따 배고파지면 할 거예요. 아직 여기는 이따가 자기 전에 할 거예요. 이렇게 텐트 다 치고 옷도 갈아입고 이제 한잔 하면서 오랜만에 밀린 수다를 좀 떨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조금 시작했는데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운동하면서 식단하다가 오늘 좀 폭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차 메뉴는 육회를 포장해가지고 왔어요. 편의점 갔는데 있어가지고 인스타에서만 보던 비주얼을 봐서 바로 사가지고 왔어요. 아 진짜 뭐가 보고 싶었어? 궁금했어. 아 흔들었어야 되는구나. 안 흔들었어요? 잘 가요. 밥 맛나요.
단내. 아, 다이어트 한다고 단 거를 멀리 하고 있었는데 이 단내 너무 좋다. 밥 한 바 그 냄새 나요. 밥 한 바 녹은 맛. 어때요? 막걸리 맛이 나면서 마지막에 이 밥 한 바 향이 난다. 진짜 괜찮다. 맛있어. 계란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까요? 네. 잘 찍으면 됐죠? 고기 있을 거예요. 가위 있어. 어? 그래도 성공. 고소. 다르다 확실히. 아니 광장시장에서 왜 여기 육회를 나 먹으러 안 갔지? 여기 육회 비빔밥도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아니 육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맛있어? 괜찮죠? 근데 이 육회가 진짜 맛있는데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다가 먹어서 더 극강의 맛이야. 막걸리도 너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오래 한 사람 같지만 아직 2주밖에 안 됐다는 거. 2주면 엄청 오래된 거 아니야? 옷을 입었어. 여러분 종로에 오시면 부촌 육회를 꼭 드셔보세요. 저는 항상 자매네 가서 먹었었는데 여기가 진짜 찐이에요. 찐. 엄청 싱싱한 것 같아요. 행복하다. 행복해져. 그리고 오늘 더 좋은 게 회사에서 일할 시간인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요새 날씨가 진짜 많이 봄이 되었나 봐요. 지금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해가 안 떨어졌어요. 여기 앞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뭔가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해 떨어질 때 되니까 쌀쌀해져가지고 여기 뒤에 이걸 뭐라 그래요? 사이드월. 사이드월도 치고 소고기묵도 끓였어요. 이렇게 아직 쌀쌀하지만 저는 오늘 양말도 안 가져오고 양말도 안 갖고 오고 침낭도 얇은 여름에 갖고 다니는 침낭 갖고 왔어요. 경량 백패킹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동계에도 얇은 침낭을 갖고 가셔서 저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챙겨왔어요. 그치만 오늘 전기장판을 내가 지금 얘기하려면 전기장판 안 키고 도전? 성대장님이 전기장판을 갖고 오셔가지고 전기장판. 전기장판에 해서 의미가 없겠지만 한번 뜨시게 잡을게요.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요. 이게 봄 되면 미나리잖아요. 미나리 삼겹살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철 음식을 먹어줘야 건강에 좋습니다.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고. 야채잖아요. 그리고 고기는 요만큼인데 미나리 이만큼이니까 야채 많이 먹으면 살 안 찌잖아요. 김치도 생채로 담아요. 한 30분 넘게 남아있는데 이거를 김치도 얹을까요? 저희 오늘 2차는 고해복분자에다가 소주를 타먹을 거예요.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조금 달지 않나요? 제 입맛에는 이게 좀 너무 달고 술맛이 별로 안 나서 소주를 타먹으면 조금 더 가볍게 넘길 수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섞어서 마실 거예요. 진짜 맛있어. 삼겹살이 근데 너무 부드러워요. 그죠? 여러분 봄에는 미나리 삼겹살을 꼭 드세요. 안 먹으면 손해. 진짜. 정말 맛있어요. 정이 넘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사랑이 넘치는 쌀. 사랑이 넘치는.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살 안 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저녁은 단백질과
단백질과 이거 뭐죠? 식이섬유. 식이섬유. 그거 잘 알아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다. 뭐를 물처럼 먹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와, 너무 맛있다. 제철 음식을 먹으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와. 지금도 많이 온다. 밥도 현미밥으로 가지고 왔어요. 다이어트네? 현미밥이죠. 어. 이게 현미밥은 흡수가 잘 안 돼서 살이 안 찐대요. 간이 딱이겠다. 맛있을 거예요. 아, 진짜 놀랐네. 볶음밥까지 맛있게 먹고 지금 약속된 시간이 다가와서 라이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된다. 저희 이제 라이브 해볼게요. 시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마님, 코마님. 제 라이브 다 끝내고 좀 씻고 자려고요. 아직 여기 정리가 안 해서. 저는 이거 까는 거를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희 잠자리가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 오늘도 즐거운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성대장님이 있어야 더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풍성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아침에 만나요. 아늑한 저희 잠자리가 됐습니다. 어제 강원도에 대설주의보 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포천이어서 눈 오는 거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냥 약간 비가 오겠거니 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이게 올 겨울에 봤던 눈보다 오늘이 진짜 최고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자요. 쭈빼기. 아까 여기에다가 부딪혔는데 혼난 것 같아요. 살짝 튀어나왔어요. 근데 부딪히는 순간에는 이빨을 부딪혀가지고 이 나갔나? 하고는 놀랐는데 점점 이제 여기가 아파오고 있습니다. 지금 눈은 계속 오고 있는데 여기 체크인 시간이 9시거든요. 9시가 되니까 여기 앞에 사이트들이 가득 찼어요.
이제 아침을 먹어보려고 해요. 유튜브에서 봤던 흑당 토스트 레시피를 보고 한번 되게 해먹고 싶었는데 오늘 성대장님이랑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토스트는 빵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밀도에서 식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흑당 토스트의 재료는 모짜렐라 치즈, 버터, 흑설탕이에요. 근데 이 흑설탕은 살이 안 찌는 사탕수수 100%입니다. 안 찌는 거, 안 찌는 거죠? 어. 괜찮아. 어, 지금 하면 안 되나? 주변에 너무 뭐가 많아. 너무 많아요? 아, 괜히 집에서 한번 해볼걸. 아, 너무 탔어요. 한번 좀 긁어내면 될 것 같아. 쑥 설탕이 탄 것 같은데? 어제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음식 토스트라고 그래요. 맞아. 이거 근데 여기 식빵 맛집이라 그냥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아, 좋아해요. 빵. 빵순, 빵순. 완성. 먹을게요. 여기 안에 이렇게 피자 치즈가. 맛있어. 아, 어? 탄 게 또 맛있어.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혹시 이거 하실 거면 완전 약불에다가 요렇게 요 정도의 굽기? 이 정도 굽기 아니고 이 정도 굽기만. 진짜 맛있어. 안 탄 부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어, 커피 좋다. 네. 지금 다 정리하고 테트리스 다 하고 이제 이 텐트만 접으면 돼요. 근데 지금 눈에서 비로 바뀌어가지고 뭐 눈덩이가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이게 우중 백패킹보다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얘 부담하고 있어? 아, 정리 다 했어요. 쓰레기 챙기고 이제 진짜 집에 가겠습니다. 정리 다 하고 이제 갑니다. 선배님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캠핑 생활 2년 동안 처음 겪어보는 날씨입니다. 봄에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되게 잘 놀고 반차 쓰고 온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집에 조심히 갈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조심히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아서 만나요.